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어깨랑 팔 운동을 같이 준비했어요. 운동은 총 2세트로 진행이 될 거고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1세트 때는 1kg, 2세트 때는 1.5kg 아령을 사용할 건데요. 우리 버금이들은 체력 수준에 맞춰서 맨몸으로 진행을 해도 되고 500g 덤벨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숄더 롤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어깨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주는 거예요. 손과 팔 전체에는 힘이 들어가 있지 않고 천천히 원을 그려주면서 어깨 주변을 풀어줄 거예요. 총 8번. 이번에는 뒤에서 앞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너무 어깨에 과도한 긴장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 승모근이 놀라거나 또 수축하기 때문에 승모근과 어깨에도 전체적으로 힘을 뺀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다음은 어깨를 한번 이렇게 털어주시고 원을 그려볼 거예요. 팔에 힘 뺀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원을 그려볼 거예요. 팔을 겨드랑이와 이 몸에서 길게 뽑아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고 이 동작은 우리가 이따 진행할 프론트 레이즈나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할 때 도움을 줄 거예요. 이번에는 옆에서 뒤쪽 방향으로, 옆에서 앞쪽 방향으로 길게 뽑아서 앞쪽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얘를 뒤로 돌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약간의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안전한 각도 안에서 원을 그려줄게요. 다음은 제가 견갑골 안정화에서 많이 동작을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견갑골, 날개뼈의 위쪽 회전과 아래쪽의 회전이에요. 진행을 해볼게요. 어깨 긴장 풀고 팔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원을 그리듯이 내려주시면 돼요. 위로 올리고 아래로. 손이 위에서 만날 필요는 없고요. 날개뼈가 옆쪽 위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아래 방향으로 돌아오는 그 부위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큰 자극점을 느끼려고 하는 것보다 이 움직임 안에서 날개뼈가 자연스럽게 워밍업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더. 먼저 첫 번째 동작은 해머컬. 얘가 망치처럼 이렇게 컬하는 동작 이름이 해머컬인데 해머컬을 지나서 위로 그냥 팔을 가능한 범위까지 들 거예요. 팔은 여기까지 들지 않아도 되고 팔꿈치가 과하게 꺾이는 것보다 덜 펴면서 얘를 올리는 게 중요해요. 가볼게요. 시작. 하나. 덤벨을 위로 들어 올릴 때 호흡을 뱉어주세요. 당기고 등이 말리지 않게 날개뼈를 살짝 조여준 상태에서 윗가슴은 내밀고 어깨의 긴장은 풀어준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어깨 운동을 한다고 해서 과하게 어깨에 긴장이 들어가면 오히려 과도하게 승모근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에서 이 무게를 내 어깨에서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무게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12개 당기고 휴식은 20초씩 갈게요. 물도 한 잔 드셔주시고 이 덤벨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거나 맨몸으로 운동할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어깨를 탈탈 털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동작은 레터럴 레이즈 동작이에요. 제가 무수히 많은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레터럴 레이즈. 어깨의 긴장을 풀어준 상태에서 날개뼈는 아래로 살짝 눌러내고 어깨로부터 팔이 좌우로 멀어지는 데에 집중해서 보냈다가 컨트롤해서 가져오세요. 보내는 거는 어깨 힘으로 보낸다 치지만 내려올 때는 뚝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낸 만큼 그거를 아주 안전하게 가지고 와야 돼요. 호흡은 보내면서 내쉬고 마시면서 가져오면 돼요.
다음은 프론트 레이즈예요. 얘도 충분히 휴식을 가진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프론트 레이즈 할 때 잘못된 동작이 팔 올리면서 날개뼈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예요. 어깨가 올려가거나. 그래서 이 날개뼈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날개뼈로부터 팔을 정말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 어깨보다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요. 적당히 가슴 앞쪽으로 팔을 멀리 보냈다가 천천히 가져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전면 어깨를 자극시켜 줄 거예요. 앞쪽으로 보낼 때 이 내 팔 이두가 가슴이랑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앞쪽을 향해 보냈다가 다시 천천히 가져올 때는 키가 줄어들지 않도록 몸통의 모양과 키를 유지시켜 주세요. 20초 쉬고 다음은 프론트 컬 동작인데 제가 상체 운동 루틴에서 웨이트와 함께 동작을 소개했었거든요. 프론트 레이즈를 한 상태에서 얘를 돌려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컬 동작을 진행할 거예요. 총 15개. 팔을 들어 올리고 당겨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팔꿈치의 높이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앞쪽 프론트 레이즈에서 사용한 근육을 사용하면서 바이셉스까지 함께 사용할 거예요. 호흡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 덤벨 동작을 할 때는 수축을 할 때 내쉬고 컨트롤 할 때 마시면서 돌아오시면 돼요. 두 개 더. 다음은 사이드에서 진행하는 이 컬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벌써 힘들다. 1kg인데. 여러분, 1kg를 가지고도 그 근육에. 여러분, 1kg의 덤벨을 가지고도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1kg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팔을 옆으로 들어줄게요. 그 상태에서 컬 동작. 근육에 힘을 짜면서 수축했다가 천천히 보내주셔야 돼요. 거울이 있다면 거울을 보면서 팔꿈치 높이 맞춰주시고 컬 동작할 때 팔을 당기고 보내는 순간에 팔꿈치가 툭 떨어지지 않게끔 안전한 각도로 팔꿈치와 손목을 유지시켜주세요. 팔꿈치는 옆쪽을 향해 계속 뻗어줍니다. 내쉬면서 컬, 마시면서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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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계속 커지는 느낌으로 팔꿈치 높이는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20초 휴식. 팔에 순환이 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제 프론트 레이즈랑 레터럴 레이즈를 동시에 한 번씩 진행을 할 거예요. 프론트 레이즈하고 레터럴 레이즈 하는 거를 한 번의 횟수로 해서 계속해서 전면과 측면 어깨 근육을 사용해 줄게요. 하나. 둘. 호흡 패턴은 마셨다가 내쉬면서 뻗어도 되고요. 천천히 하실 분들은 계속 레이즈 동작을 할 때마다 내쉬는 호흡 패턴을 가져가셔도 돼요. 윗가슴은 계속 열어주시고 팔은 어깨로부터 정말 길어지고 멀어지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셔야지 내가 원하는 어깨 근육을 타깃해서 운동할 수 있어요. 정확한 근육을 사용해야지 운동 효과도 훨씬 볼 수 있겠죠? 측면으로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전면으로 보냈다가 측면으로 보냈다가
팔이 점점 뽑혀나가고 길어지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20초 쉬겠습니다. 다음은 덤벨 킥백 동작과 바이셉스를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가지 동작을 더 해볼게요. 벤트오버 자세랑은 조금은 다르지만 살짝 숙여 올린 상태에서 얘가 바닥과 수평의 높이까지 맞춰줘 보시고요. 그 안에서 멀리 팔을 보냈다가 가져오는 느낌으로 다시 멀리 가져오시고 멀리 이때 시선은 척추의 중립라인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떨구거나 너무 꺾지만 않으면 돼요. 턱은 당겨주시고 가슴은 활짝 연 상태에서 코어 힘과 발바닥 지면의 힘을 사용해서 나머지 몸은 고정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 안에서 삼두 근육을 쭉 수축했다가 가져오는 패턴으로 진행해주세요. 내쉬면서 마시고 접고 내쉬면서 펴고 마시면서 접고 하나 더. 그리고 일어나 줄게요. 다음은 바이셉스 컬을 앞쪽으로 한번 살짝 측면으로 한번 이거를 한 번의 횟수로 치고 총 15번 진행해 볼게요. 우리는 총 30번의 컬을 하는 거예요. 가볼게요. 이게 하나예요. 마찬가지 한번 컬하고 여기서 내쉬어도 되고요. 계속 내쉬면서 이 패턴으로 진행해 주셔도 돼요. 손목만 너무 꺾지 않도록 팔꿈치를 잘 컨트롤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자극이 잘 안 와요 하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최대한 고정하고 팔을 완전히 펴내지 마시고 약간 덜 편 상태에서 다음 동작 진행해 주시면 돼요. 어깨는 활짝 열어준 상태에서 광배근과 몸통, 등에도 약간의 긴장감으로 몸이 무너지지 않게끔 자세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마무리로 이렇게 레트럴 레이즈랑 2A 덤벨 컬 동작을 많이 하거든요. 팔 라인을 유지하는 데 정말 도움이 돼요. 벌써 1세트가 끝났어요. 우리 1분 있다가 저는 무게를 높일 거예요. 버금이들은 무게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 맨몸으로 진행하셔도 돼요. 1분 끝났어요. 자,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해머컬과 프레스 동작이에요. 해머컬로 팔을 접고 위로 프레스로 올리는 게 하나. 자, 마시면서 해머컬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프레스 다시 내립니다. 해머컬을 지나서 프레스를 하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해머컬을 지나게 돼요. 다시 접고 후 가져오고 내리고 다시 접고 후 밀어냈다가 가져오면서 내리고 컬하면서 허리가 너무 꺾인다든지 이 어깨 근육이 부족해서 이렇게 승모가 같이 따라오는 일이 없도록 알맞은 무게를 설정해 주시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어깨 근육을 이용해서 충분히 프레스 동작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동작을 계속 체크해 주셔야 돼요. 마시고 다시 두 개 더 해볼게요. 자, 20초 쉬고 다음은 레터럴 레이즈랑
프론트 레이즈. 제 경우에는 뭐 2kg, 3kg로 충분히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무게를 막 증가시키고 근매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도 제 몸에서도 1.5kg, 2kg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언제나 중량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무게를 계속 높이는 게 답이냐 했을 때 원하지 않는 방향인 경우에는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까보다 훨씬 더 자극이 다르는 느낌이에요. 20초 쉬어가고 20초가 이제 점점 짧게 느껴질 거예요. 두 번째 세트는 12번 횟수를 할 건데 혹시 맨몸으로 진행하거나 같은 무게로 진행할 경우에는 1세트 때처럼 무게 횟수를 조금 더 진행해 주시면 돼요. 프론트 레이즈. 무거워진 만큼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1세트 때와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근육들에 집중도 되고 자극도 잘 올 거예요. 그리고 코어도 훨씬 더 많이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시 이제 프론트 컬과 사이드 컬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프론트 컬은 이렇게 옆에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보여줄까? 자, 프론트로 올려서 돌려주시고 컬 동작으로 하나, 둘, 팔꿈치 높이가 유지되어야 돼요. 셋, 컬도 중요하지만 팔을 보낼 때 그래서 더 조절하고 더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중해줘야 돼요. 보내고 컬할 때 내쉬세요.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사이드 컬 가볼게요. 힘들다. 제가 1.5kg로 힘들어하는 게 신기하죠? 힘들어요. 스쿼트도 맨몸으로 하면 안 힘들 것 같은데 힘들어요. 운동은 언제나 집중해서 해주세요. 팔꿈치는 너무 측면이 아니라 한 10도, 15도 정도는 앞쪽으로 나와 있는 위치가 내 어깨선상에서 팔을 뻗었을 때 해부학적으로도 그리고 부상을 방지하는 운동 근육을 잘 사용하는 각도이기도 하거든요.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아니라 살짝 앞면에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언제나 중요한 거는 컬 동작 때는 팔꿈치가 고정돼야 된다는 거. 잠깐 쉬었다가 곧바로 프론트랑 레터럴 레이즈를 같이 해볼게요. 오, 덤벨은 잠시 내려놔도 괜찮아요. 프론트 한 번, 사이드 한 번. 이게 하나, 둘. 내 몸통은 그대로 두고 이 팔의 방향만 바뀐 상태에서 뻗어지는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로 버텨주는 힘도 필요하고 코어로 버텨주는 것도 필요하고 몸통이 많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반동을 잘못해서 썼다가 오히려 부상이 오는 경우도 많아서 특히 초급자분들은 이 코어 힘을 항상 사용하면서 제가 기초 동작을 잡아준 대로 가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게를 사용하는 루틴으로 넘어오시면 아주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잠깐 내려놔야지. 이제 킥백 동작과 컬 동작이 남았어요. 킥백 할 때는 하체, 코어, 팔꿈치까지 고정한 상태에서 멀리 보내주세요. 이 팔을 내 등 뒤쪽으로 정말 멀리 뻗어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유연성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가능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익스텐션 상태를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팔이 뻗어졌을 때는 정수리랑 이 주먹과 멀어진 상태가 돼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덤벨 컬을 2웨이로 진행을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팔이 생각보다 구조물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견갑골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얹어져 있는 어깨, 쌍안, 그 다음에 팔, 손목까지 우리가 많이 컨트롤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연결하고 몸을 좀 안전하게 근육이 덧붙어지면 훨씬 더 몸이 안전하고 방어 개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막 팔을 막 당겼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잡아주고 다시 안전하게 놓아주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운동 자세를 체크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무리로 레터럴 레이즈를 딱 30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맨몸도 괜찮고 무게를 유지해도 되고 높여도 괜찮아요. 마무리 동작으로 가볼게요. 시작! 마치 제가 운동 루틴이 끝나고 스쿼트를 100개 더 해볼까요?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쉬면서 마무리로 어깨에 조금 더 자극을 얹어주고 끝내는 거예요. 혹시 이걸로도 아쉽다면 마운틴 클라이머 플랭크, 어깨로 지지하는 코어나 바닥에서 진행하는 운동을 해주셔도 마무리로 정말 어깨에 큰 자극을 주고 어깨의 쉐입에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는 조금 더 액티브하게 속도를 조금 높여서 진행하고 있어요. 가능하신 분들은 50회, 100회 진행하셔도 돼요. 호흡과 함께 자세는 무너지지 않게 일정하게 궤도를 계속 유지해주세요. 어깨 아프다. 끝! 어깨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어깨가 약간 뜨거워지고 좀 따뜻해졌다 하신 분들은 오늘 운동을 정말 잘한 거예요. 막 어깨가 좋아지고 싶다 해서 매일매일 어깨 하는 것도 솔직히 추천하진 않고 부위별 운동은 또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코어 운동이라든지 전신 운동, 스쿼트 10분 이내 영상들은 매일 진행해도 되니까 선택적으로 좀 다양하게 본인의 니즈에 맞춰서 운동을 골라서 진행을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